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이랑 뭐 그런 소품들 그런 거 하울을 한번 해봤어요. 요거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투쿨 뽀스쿨. 이거 바르면 항상 너무 어려워요. 요거부터 까볼게요. 짜자잔. 자, 일단 브러쉬 두 개. 클렌징 패드, 요거 사은품으로 온 건가 봐요. 그다음에 요거, 요새 애교살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요거 언더라이너, 요거 두 개 세트로 되어 있는 거 구매했어요. 그리고 짜잔, 요거까지. 이게 이제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한 건데, 요게 에이블리에만 판매한다고 그랬나? 하여튼 정확하진 않은데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쉐딩이랑 미니 브러쉬 구성의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바닥으로 떨어져버렸어. 요게 이렇게 두 가지 구성인 것 같아요. 요 쉐딩이랑 그리고 요 미니 브러쉬가 들어있는데 제 손바닥 요 정도 사이즈예요.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이제 요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좀 웜톤 계열, 요거는 조금 더 쿨 계열인데 저는 좀 쉐딩은 쿨 계열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구매를 해봤어요. 좀 쉐딩하기에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완전 약간 연한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발색이 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진 않고요. 요 정도? 발색이 막 엄청 진한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쉐딩은 좀 자칫 잘못하면 엄청 막 코가 팍 이런다든지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발색이 막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쉐딩 하나 사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브러쉬를 한번 사봤습니다. 가격도 막 엄청 부담스럽지도 않고 생긴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겨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비건 브러쉬예요. 훨씬 더 죄책감 없이 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짜잔, 이렇게. 오, 와 진짜 부드럽고 이거 이제 약간 이렇게 볼터치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약간 디테일한 면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하나 구매해봤고요. 짜잔, 이거는 이제 약간 이렇게 눈 앞머리 채우는 용도? 오, 사이즈가 진짜 잘 나왔다. 이런 느낌. 아, 근데 여기가 되게 그립감도 진짜 좋고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저 이거 갖다가 볼터치 한번 해볼게요. 나 완전 술 취한 사람처럼 됐는데? 하여튼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할 수 있어서 좋고 모가 진짜 부드럽네요. 진짜 만족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 제품은 짜잔! 요거는 아트클래스 글램 언더라이너 1호 베어 피치랑 2호 누드 베이지 요거 두 개 사봤습니다. 이게 보면 구성이 쪽은 이렇게 라이너처럼 되어 있고 반대쪽은 이렇게 펜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붓펜 쪽으로 이제 애교살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요 펜슬 갖다가 이제 볼륨을 채워주라는 얘기예요. 짜잔, 요렇게. 색상이 진짜 완전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에요. 하나는 완전 핑크끼 도는 느낌이고 하나는 약간 노란 느낌. 이 정도인데 라이너 색상 굉장히 연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그 애교살 여기 라이너 하나 샀던 거 있거든요. 그거랑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요거는 메리몽드 슈퍼 트임 펜 아이라이너 얼그레이 라떼 색깔이에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메리몽드 제품, 그리고 요게 누드 베이지 베어 피치 요렇게인데 제가 요거를 사놓고서 좀 많이 안 썼던 이유가 애교살을 이렇게 그려도 색깔이 조금 진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나 애교살 그렸다 이런 느낌이 엄청 많이 나죠. 근데 이제 얘랑 비교해봤을 때 색깔이 많이 연하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눈에다가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애교살을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하고 오긴 했는데 손으로 슥슥슥. 오! 이렇게 해봤는데 확실히 요 베어피치가 왜 조금 더 인기가 많았는지 알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색감에 그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좋은 점은 일단 애교살 라이너가 굉장히 연하다는 점. 그래가지고 진짜 뭔가 그렸을 때 애교살 그렸다 이런 티가 많이 안 나서 좋은 것 같고 라이너 부분 있죠. 펜슬 부분이 굉장히 스무스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눈 밑에 이런 데는 피부가 되게 연해가지고 좀 뻑뻑하거나 이렇게 발색이 잘 안 되면 되게 아프고 꼭 주름 생길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스무스하게 발색이 이렇게 빠르게 잘 됩니다. 심지어 펄이 없다는 점. 그래서 눈 밑에 볼륨을 주다 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번쩍번쩍 거릴 때가 있거든요. 요거는 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담스러움을 좀 덜어준다는 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요거 다 까봤고 이제 다음 거.
짜잔, 요거는 하이라이터예요. 사실 제가 하이라이터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거기 막 관련 상품이 이렇게 떠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막 엄청 유명한 제품은 아니거든요. 캐트리스 모어 덴 글로우 하이라이터. 근데 이게 색깔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1호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케이스만 봤을 때는 조금 올드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긴 해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꽃 모양으로 음각이 찍혀 있고, 근데 이게 그렇게 리뷰에서 발색이 그렇게 잘 된다고, 이게 엄청 번덕번덕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거 한번 구입해봤거든요. 오, 이것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부분. 와, 장난 아닌데? 지금 코만 빛나는 것 같아. 오, 와, 이거 좀 약간 강력한 하이라이터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손가락을 한번 찍었는데 엄청 번뜩번뜩거린다. 저 이런 하이라이터를 찾고 있었어요, 진짜. 자, 다음 택배 삐아에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비건 인증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요새 좋은 추세인 것 같아요. 요새 이제 화장품도 다 뭔가 비건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짜잔. 오, 근데 이 케이스가 되게 예쁘다. 오, 되게 부드럽게 발색이 되는 느낌이에요. 미세하게 금색 펄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브라운 메이크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꽁무니에 이제 또 깎는 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번짐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수분기가 전혀 없고 되게 건조한 느낌. 오, 이거 은근 마음에 든다. 굿. 다음은 요거 피넛 베이지. 요거 애교살. 솔직히 색은 조금 진한 느낌이긴 해요. 이렇게 문지르면 좀 연하게 번지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삐아 라이너도 언박싱 해봤고, 요거 짜잔! 요거는 이제 코링코에서 속눈썹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구매하고 요거 사은품으로 또 틴트가 왔네요. 요 사은품부터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너무 시뻘겋다. 심지어 되게 감당하기 힘든 레드인데. 하여튼 이런 사은품이 왔습니다. 톡톡 가라 필터 속눈썹. 요게 붙이기가 좋더라고요. 저 의외로 통 속눈썹은 진짜 너무 붙이기가 너무 어렵고, 그나마 연습해서 이제 붙일 수 있는 속눈썹은 요건데 이제 요거를 두 가지 종류를 샀어요. 하나는 요거 9mm 까만색. 이렇게 요거는 이제 브라운 계열 속눈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브라운이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 연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거 한번 붙여갖고 와볼게요. 짜잔! 속눈썹을 붙이고 왔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육안으로 보셨을 땐 잘 모르시겠죠. 확실히 까만색은 좀 속눈썹 붙였다는 티가 많이 나는 편인데 이제 요거는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 그래서 좀 약간 청순한 느낌으로 화장하고 싶다 이럴 때는 요 브라운 속눈썹 붙이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택배. 이건 진짜 간단한 것 같아요. 막 흔들려 이렇게. 짜잔. 이건 그냥 반신반의해서 한번 사본 거예요. 이런 건 뭐지? 이거 약간 속눈썹 이렇게 빗을 하는 속눈썹 빗인 건지? 이게 약간 그 속눈썹 가드거든요. 눈 밑에 마스카라 묻을 때가 있잖아요. 언더 하다 보면. 그게 저 너무 싫어가지고 이거 한번 구입해봤는데 이렇게 눈 위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눈 밑은 살이 조금 약간 이렇게 예민한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은근 때꼬매요. 마감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서 마스카라. 아우! 짜증나. 일단 샀으니까 사용해보긴 하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구매했던 화장품들 다 언박싱을 해봤는데 사실 오늘은 좀 색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화장품 샀다는 느낌은 좀 들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해봤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